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미사 중에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기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내 손가락에 싸움을 내 손에 전쟁을 가르치셨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민족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당신께 새로운 노래 부르오리다.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부르오리다. 당신은 임금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종 다윗을 구하시나이다. 나의 반석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박광기 마르티노 데포레스 신부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들과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방패와 하느님의 말씀인 칼로 무장하라고 권고합니다. 믿음과 말씀.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묵상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와 영신수련과 같은 기도 방법들이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성경을 주된 묵상 자료로 하고 있음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나라에 노 선교사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나이가 많아 이제는 귀국을 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고집센 신부님은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장 신부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단 본국으로 오라고 한 후에 선교지에 있는 다른 신부님들께 그 신부님의 짐을 모두 붙이라고 하면 아마 못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오라는 총장 신부님의 통지를 받은 그 노 선교사 신부님은 그 낌새를 알아챘는지 자신의 짐을 다 챙겨 현지인 친구 집에 몰래 짐을 숨겨놓고 휴가를 갔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했던 모잠비크에서 저는 경험 많은 선배 선교사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프리츠 신부님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잠비크가 1975년에 독립을 한 후 내전을 겪으면서 공산화되었을 때 많은 외국인 신부 수녀들이 추방되었고 성당과 교회 시설은 모두 국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 신부님은 모잠비크를 떠나지 않고 성당 뒤에 있는 제이방에서 개 한 마리를 친구 삼아 함께 지내고 신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때는 사제로서 사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아이들과 함께 현지 언어인 마쿠아어를 공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더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정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70 중반을 넘는 나이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길을 달려 공소 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 헤로데는 잔치에서 한 약속을 깨기 싫어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그의 아들 헤로데 안티오파스 또한 자신의 영지의 안정을 위해서 예언자로 알려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 선포 완수를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일하는 선교지 신자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도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에 대한 신뢰심이라는 방패와 하느님의 말씀인 칼을 들고 하느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심성의껏 읽고 외우고 묵상한다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갈라놓으려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고 또한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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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 수도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비안내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껏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의 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